안녕하세요. 고다이반입니다. 드디어 팩토리오가 앞서 해보기로 스팀에 넘어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운 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플레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모드를 몇 개 설치해 두었는데 게임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관련된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그때 가서 설명을 해 보겠고요. 새로운 게임을 들어갈 텐데 제가 0.11 버전까지 최소한 30시간 이상 플레이를 한 작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서 좀 더 흥미로운 게임 플레이를 위해 자원 관련된 설정은 한 단계 다 낮추었습니다. 적과 관련된 설정은 최대한으로 높여두었고요. 0.12 버전으로 게임이 현재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에 저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적응을 하는, 배워나가야 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을 때 너무 크게 고생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원의 크기는 한 단계 높여두었고요.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죠. 제가 예전에 생방송으로 이 게임을 보여드렸을 때 후반 부분까지 어느 정도 들어갔었지만 최종 목표인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 로켓을 발사하는 것은 다가간 적이 없으니까 이번엔 그것을 목표로 삼고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지점이 나쁘다면은 새로운 맵을 바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철과 석탄밖에 안 보이니까 다시 시작을 하죠. 이번에도 너무 많이 최적의 장소를 찾기 위해서 계속 시작을 하고 싶진 않은데, 오케이. 지금 맵을 최상으로 끌어올렸을 때 구리, 철, 돌, 석탄 모두가 한눈에 보입니다. 물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들어갈 텐데, 시작을 하고 나서 초반은 노가다로 단순 노동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간을 빨리 돌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초반에 제일 많이 쓰이는 자원인 석탄부터 채굴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은 쌓여 있는 석탄을 이용해서 막힘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석탄, 돌, 철, 그리고 구리에 대한 일반 채굴을 모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로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줄 깔끔하게 일직선으로 설치해 주었고, 전기 채굴 장치 완성을 했기 때문에 석탄부터 마찬가지로 채굴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동안 석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리, 철, 돌을 제외한 그러니까 석탄까지 전기로 이제는 채굴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를 가공할, 재련할 단계입니다. 지금 배치한 것처럼 병렬로 설치를 해주면은 초반에 역시 많이 쓰이는 구리와 철을 깔끔하게 생산해 낼수 있고요. 나중에 가면은 자원들이 가야 하는 장소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힐 수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한 곳에 모아두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연구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떤 거를 연구할지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필요로 하는 게 긴팔 투입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철과 구리, 지역으로부터 생산되는 것들을 빼내가지고 연구시설로 지금 가져오게 만들 거고요. 10개밖에 필요 없으니까 아까 전에 조금 만들어둔 걸 통해서 미리 시작을 해보려 할 거고, 지금 현재 선정된 위치가 확실하진 않으니까 일단은 근처에다가 배치를 해둘 건데, 이쪽으로 자원이 다 들어와가지고 연구 물품들을 만들어 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생산 시설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는 좀더 이쪽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연구 시설은 왼쪽 끝에 배치가 될것 같고요. 이렇게 그 사이에 생산된 구리와 철을 다 먹고 운송 벨트를 어떻게 배치할지를 통해 저의 기지를 제대로 계획적으로 만들어 가 보죠. 아, 그 전에
생산 공장은 영구 이거부터인가? 아이콘 이미지가 다 달라져가지고 정확히 뭐가 뭔지 이런 거는 다시 새롭게 제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것 같아요. 공장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서 이제는 네, 이거 하고 나서 조립 생산 시설 설비. 제가 직접 초반에 그냥 설정을 마친다고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한글화가 모두 되어 있죠. 번역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클라우드인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소싱 번역 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이제 번역을 해주신 게 보이고 있고요. 한 분이 이제 90% 이상을 번역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 만든 번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게 끝날 때까지는 특별히 뭘 해야 될지 모드 중에 한 가지가 어떤 프리즌 아키텍트와 비스무리하게 설계도를 작성한 다음에 거기에 건설할지 말지 막 이렇게 만들어주는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거 설치를 할까 했는데 그렇게까지 가면은 조금은 게임의 흐름이 깨질 것 같아서 기본으로부터 제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실제로 추가는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7개 다 벌써 소모해버렸구나. 제가 설치한 모드 중 하나가 랜드필인데 이것을 사용하면은 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더러워 보이는 호숫가를 좀더 깔끔하게 제가 만들어 줄 거고요. 그다음에 땅을 제거해서 물로 채울 수 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현재 저의 눈엔 보이지 않네요. 아니면은 추후 업데이트 될 거라고 한 기능인가? 한번 사용해 봅시다. 일단 이거 하나를 생산합니다. 제가 설치한 모듈들 중에서 네 다섯 가지가 저도 처음으로 설치를 한 것들인데 이거는 땅을 메꾸는 경우에는 제가 이미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나서 그러면은 이거 하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메꾸는 건데 메꾸려면은 얼마만큼의 흙이 필요한지를 방금 이거 연구가 끝나기 전까지 확인을 할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자. 연구를 하고 싶은 게 지금 방벽이 있어봤자 공격할 무기가 없으면 의미 없지. 저희 기지가 많이 커졌고 오염도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탑이 몇개 설치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없애자. 이거 없애려면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랜드필 하나 생산. 분리되어 있는 걸로 치부하나? 오케이, 다시. 오케이. 그 다음에 전체를 메꾸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하나하나 메꾸려고 한다면 이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지금 건드리고 싶지 않고, 네, 이거 일단 사용은 하자. 여기 차라리 이 물을 다 메꿔버린 다음 연구시설을 이 위로 끌어올릴까? 이거 없어지면은 넉넉한 땅이라고 볼수 있는데, 저 호수가 없어져. 웅덩이 하나 더. 오케이. 네, 이거 여기 물을 없애는 걸로 충분하겠다. 어쨌거나 조립 공장이 지금 필요한데 철판. 지금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설치하기 전에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배치를 해두고 싶어요. 그러면 저 위에서 구리판과 철판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쭉 내려온 다음에 조립 공장에서 물약을 만들어주고 왼쪽으로 연구시설을 깔아준 상태에서 일단 연구시설 총 16개?
그 정도, 최소한 그 정도 깔아두고 싶으니까 네 개를 만들어서 먼저 세로 길이부터 채우죠. 전력 시설이 이쪽으로 쭉 뻗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가 막히긴 하겠다. 진짜 위로 그냥 끌어올릴까? 공간이 순식간에 채워집니다. 이3 곱하기 3 건물들 짓기 시작하면은. 밑으로 계속 내려갈까? 생산 설비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기로 하고, 전력 생산 시설을 쭉 뻗어, 전력 생산 시설이 여기까지 있다라고 보고, 더 넘어가서 여기다가 연구 시설로 가죠. 땅을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는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조립 공장. 일단 지하로 뻗어나가는 거 필요하다. 지금 연구는 시작해 줘야지. 몇개더 필요하지? 일단 이거는 그냥 딱 봐도 한두 개만 더 만들면 될것 같네요. 일단 요거부터 요 자리에서 완성하자. 연구를. 이렇게 두 개면은 될것 같네요. 지금 지하로 뻗어나가는 게 필요한데 이거죠? 물류 기술 20개. 이렇게 수동 작업이 아직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많이. 아, 이렇게까지 내가 지금 챙길 필요 없다. 잠시만, 전선이 업그레이드 되기까지는 지금 이 구조로 공간이 부족하려나? 일단 해보고 나서 안 된다 싶으면 바꾸도록 하죠. 전선을 여기 끊는다고 하면은 안에까지 다 전달이 안 되지. 안에 있는 두 개는 그냥 계속 철판이나 끌어모으라고 해야 되겠네요. 지하 연구가 끝날 때까지는 일단 그냥 시작하자. 아, 조립부터 필요하구나. 수동으로도 만들고는 있으라 하고. 이게 끝날 때까지는 자동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겠네요. 전기 생산 충분한가요? 아직은 넉넉하고,
이렇게 빨간 물약 이거 3개 만든 다음에 이제 포탑을 슬슬 그 다음에 탄창 또 만들려고 하고 탄약 생산 공장 하나 그냥 바깥에다가 설치해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구리 쪽부터 지금 현재 왜 적이 보이는 거 없죠? 금방에 적이 없으니 적의 생산을 많이 높여두었지만은 지금 운이 좋습니다. 지금쯤 적 기지가 하나 있으면은 공격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포탑의 디자인 또한 달라졌죠. 훨씬 멋있게 변했어요. 이 세 개의 적합한 뭔가 고철 덩어리 포탑 이 느낌 그러면서도 화력이 상당할 것 같은 묵직하면서도 예, 오래된 듯한 느낌 딱 혼자서 그냥 손으로 만든 듯한 포탑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아니야. 네, 여기다 일단 시작은 하고 있으라 하죠. 많이 벌써 없네.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구리판은 점점 필요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최소한 60%까지 끌어올릴 거고 이렇게 철판이 훨씬 많이 필요해지고 있으니까 방향을 바꾸죠. 철 생산량을 늘리는 쪽으로 이쪽에도 하나 만들어주자. 초반에 들어오는 공격은 외계인 한 마리씩이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탄약도 많이 필요 없고 여기에 이제 네 개는 더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만들어 두었으니까 오케이. 이제 지하로 통과할 수 있으니까 준비는 끝났습니다. 연구 밤이 되면은 작업 효율 자체가 떨어진다기보단 그냥 눈이 피로해지고 있으니까 좀 빛을 추가를 하도록 하죠. 이 상황에서 지하 가는 게 얼른 전선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아 이거 벌써 돼 있구나. 옵스. 음? 중간에 하나 있어야지. 엄청난 철판 생산량이 생겼고 오케이. 밤이 됐을 때 좀 더 훤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고 아직 도구 집어넣어야 되는 건 많이 필요 없고 방어구도 필요 없고 근방에 적이 없으니까 오염도가 엄청 상승하지 않는 이상 저를 위협할 상황은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방벽 돌은 지금 넘쳐나고 있으니까 방벽도 시작하면 좋겠고 이렇게
자, 일단 물건들이 어떻게 갈지를 알기 전에 모든 물건들이 어떻게 소모되는지부터 확실하게 머릿속에 그릴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가면 하나하나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하면은 이 게임은 뭐 최소한 이 게임에서 만들어지는 공장이라 설비들의 형태는 좀 다른 말이 필요한데 더러워집니다. 제가 그 무엇보다 싫어하는 더러운 디자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준비를 다 하고 가죠. 이렇게 공장 6개. 일단 톱니바퀴랑 구리판 하나만 있으면은 빨간색은 건설이 완성됩니다. 톱니바퀴를 제가 따로 좀 빼두고 싶으니까 톱니바퀴는 오른쪽에다가 예. 그 건설이 되도록 하죠. 철 기어 휠. 오케이. 이거 생산은 됐고 저게 최소한 빨간색 연구를 제가 하는 단계에서는 두 개 정도 있으면 좋아요. 나중에 이제 또 사용돼야 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까지 감안하면은 초반에 너무 빡빡하지 않으려면 두 개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냥 별도의 휠을 만들까? 이 녀석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네, 난잡해지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톱니바퀴를 아예 이쪽에다가 여기에 채워질 만한 거는 네, 철판을 이용하는 기초적인 것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가면 이것 또한 위치를 제가 바꾸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두 개 빠져나가고 부족할 것 같은데 두 개 빠져나오는 거 만들고 상자 하나 다시 빼내고 자원이 엄청 넉넉하기 때문에 좀 더 화끈하게 팍팍 생산을 제가 손으로 제작하는 거는 절대 그치지 말도록 계속해서 물량 좀 있네요. 연구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만들어서 모든 거를 이용하게 만들어서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게 저의 지금 진행 원칙 중 하나이죠. 그러다 보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쓸데없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느낌도 있고 지금 철판 몇 개 필요하다. 빨간색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이렇게 석벽 연구 완료됐고 초반에 전선 업그레이드로 가게 되면 좀 더 깔끔한 기지 건설을 처음부터 구상을 할 순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초반에 지금 저의 1차 목표는 기차입니다. 자원이 언제 떨어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데 모드 설치한 것 중 하나가 자원이 얼마나 누적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라서 그걸 연구하면은 이걸 연구를 근데 초록색 아직은 초록색 쪽으로 가고 싶진 않고 지금은 전선 업그레이드 내가 어차피 초록색 사용해야 되지.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래요. 철강은
모든 곳에 다 같이 사용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두워. 중앙지대를 좀 밝게 만들죠. 작업은 시작하게 만들고. 아, 이거 복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더라. 톱니바퀴 저기서 들어오고 있고, 톱니바퀴와 구리판만 있으면 되죠.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빨간색 물약 생산을 두 개 건설합시다. 아, 이런. 물약의 생산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톱니바퀴가 이제 왼쪽 구역으로 그냥 들어서게 만들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옵스. 일단 이거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제거하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나 이거 그렇게 좋은 정리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모든 게 다 나중에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빨간색 물약까지는 그렇게 복잡한 유통 구조를 만들 신경 쓸 필요는 없는 단계예요. 전력이 아직 충분하고. 기차를 갖고 외부로 확장을 가기까지는, 차량을 타고 다니기까지는 외계인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안전하다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제가 적을 최대한으로 설정한 게 너무 심심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지금 보니까 운이 너무 좋았네요. 안 좋다 할 만큼 너무 좋네요. 이렇게 초반에 물약 빨간색 지금 얼마나 남아있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 업그레이드 관련해서도 두세 개 정도 더 있을 것 같고, 지금 많아봤자 한 2, 30개? 슬슬 초록색, 예, 두 개로 하면서 초록색을 설비하고 있으면은 빨간색 당장 필요한 연구는 다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지금 당장 초록색으로 가도 나쁘진 않으니까. 초반 시작 지점의 자원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 너무 넉넉한. 자, 기차를 연구 끝냈을 때쯤에 자원이 이제 한 10% 정도 남아있는? 그 정도가 적절하긴 한데 글쎄요. 초록색 물약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다시 확인을 해봅시다. 투입기와 운송벨트. 운송벨트 지금 끊임없이 필요하니까 운송벨트 생산 장소가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러려면 예이 철강 에너지 고급 원료. 강철 윤광로도 나쁘지 않은데 석탄은 어차피 넉넉할 게 뻔하니까. 아니지 이거 전기 윤광로가 아니죠. 강철이죠. 초록색을 위해선 강철은 필요 없어요. 이건 좀 당장 당연히 할 필요가 없고. 초록색 준비가 끝났을 때는 전선 업그레이드 갈 수 있도록 하죠. 이거 하자.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운송벨트, 철판, 그 다음 철기어. 이래서 이제 기어를 많이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 왜 놀고 있니? 하나가 운송해주는 걸로 안 되는데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게좀더 빠른. 아, 너 지능형이구나. 빠른 녀석은 어디 있어? 자동화 기술, 엔진, 이런. 달라진 기술 계보는 없어 보이긴 한데, 예전에 했을 때도 이런 것이 머리에 한눈에, 한 번에 다 들어올 만큼 익힌 건 아니라서, 빠른 투입기가 어디 있지? 이거는 그냥 더 많은 아이템 들고 갈수 있는 거고. 물론 이것도 나쁘진 않다만, 어차피 초록색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느리죠, 이거? 지금 당장 좀더 빠른 투입을 위해서. 수동으로, 매우 더러운 방식으로 해결해 보죠. 나중에 가서 너무 골치 아파지지 않을 만큼만 이제 초반에 설비를 하면 됩니다. 아, 철판 생산량이 그냥 못 따라잡고 있구나. 두 개로는. 그렇지. 그렇지. 빨간색을 늘리거나, 아니, 또 다른 방법이 있긴 있죠. 제가 지금 많이 수동 작업을. 나중 심시티 또는 시티 스카이라인스 때처럼 후반 때 완벽한 머릿속에 그린 계획형 도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장들을 계획한다고 초반에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걸 건설하려고 하면은 고생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계단을 밟아가듯 진행을 해줘야 돼요. 이쪽으로 이미 이제 분할기나 있지 않나 이제? 그치, 분배비로 가는 게 낫겠다. 지금 상황에서 자원이 부족한 거는 마찬가지지만. 지금 당장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쪽으로 철판과 톱니바퀴가 충분히 전송이 되고 나서, 이거 없앨 수 있으면 좋은데, 폭발형 무기가 있지 않는 이상, 또는 차량, 그리고 박아버리지 않는 이상, 저건 아직 없앨 수 없고, 이거는 당장 필요 없고, 샷건을 통해서 없앨 수도 있다. 샷건 연구하자. 온송벨트라. 이게 안 되겠다. 너무 느려요. 연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괜찮아리. 이미 빨간색도 많이 있겠다. 오케이. 군사 쪽 넘어가고, 이렇게 장갑. 어차피 석탄이야 넘쳐나니까. 나중을 위해서 여기까지 석탄이 쌓이게 되면은 보관을 해주세요. 아, 그 전에 그냥 다 뺏어 먹으려나? 지금 두개 뽑는 속도로는? 전기가 형편없구나, 지금. 오케이.
아, 석탄이 그냥 안... 아, 아까 전에 쌓아두었던 게다 사라진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동화 기술. 지금 초록색으로 가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해두긴 하자. 분할기. 예, 벌써부터 좀 더러워지기 시작하고 있죠. 전선들이 그 거리가 업그레이드되는 것까지 들어오고, 예, 그거 말고는 달라질 만한 부분 없다. 벨트는 속도만 향상시키는 거니까. 일단 샷건 만들어서 이거 파괴하자. 눈앞에 보이는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접근하는 게 마음이 항상 편하죠. 오케이, 뭐 부숴버린 건 없겠지? 오케이. 전선이 큰일이네. 오케이, 지금 여기서 제가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 거를 생각한다고, 600몇 개나 쌓였지. 지금 여기서, 오케이. 시작은 해주자. 탑 건설 장소들로. 예, 지금 설계도를 머릿속에서 그려낸다고 가만히 계속 생각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진 않으니까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죠. 다음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제가 이미 만들어 두었거나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보여드리는 걸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만들지 정확한 설계도를 머릿속에 구상을 마친 다음에 뭐 직접 해보면서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가긴 하겠지만은 마친 다음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